제가 오늘 우리 동교 시민 여러분 쭉 보니까 아가들이 많이 왔습니다. 지금 이 행진에도 아가들 있지요? 사진 많이 찍어주십시오. 제가 제일 부러운 20대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랑 어렸을 때 박근혜 퇴진운동 같다고 자랑하는 친구들입니다. 지금 이 순간 나중에 현대사에 기록될 겁니다. 제 말이 맞죠? 이런 생각해봤습니다. 우리 딸 이름이 세범입니다. 세범이 오라고. 우리 세범이가 나중에 커서 현대사 배우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것 같더라고요. 아빠는 윤석열이 나라 통째로 팔아먹으려 할 때 뭐 했어? 저 그때 쪽팔리기 싫어서 우리 아이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토요일마다 나옵니다! 저 여러분들이나 찍은 사진 컴퓨터에 잘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우리 딸한테 보여줄 겁니다. 아빠는 윤석열이 나라 팔아먹으려 할 때 동료 시민들이랑 같이 거리에서 투쟁했다! 여러분도 여러분 아이들 조카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죠? 그때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리에 나와야지요! 지금 옆에서 라인 찍히고 있는 경찰들도 잘 들으세요. 나중에 조카들이나 아이들이 물어봅니다. 윤석열이 나라 팔아먹으려 할 때 아빠 뭐 했냐고. 그때 시민들 시위하는 거 격해지지 않게 지켰다라고 하는 거 정말 쪽팔린 일이죠? 이렇게 말해야 되죠? 시민들 안전을 평일에 지켰고 주말에 연차 쓰고 사복 입고 나가서 시민들 품에도 투쟁했다! 우리 다 같이 싸웁시다! 나중에 아이들이 현대사 배우고 물어봅니다. 아빠, 엄마, 윤석열이 나라 팔아먹으려 할 때 뭐 했어요? 그때 쪽팔리기 싫어서라도 우리 거리로 나옵시다! 지금 함께 거리로 나온 아이들과 사진 많이 찍어주십시오. 나중에 자랑스러워할 겁니다. 음악 들으며 행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.
그걸 시민들은 무정부 상태라고 부릅니다.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원하는 거 쪽팔리지 않습니까? 우리 시민들이 시간 남아 돌아서 매주 토요일 거리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. 이런 나라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. 여러분도 우리들과 같은 생각이라면